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이 교묘하게 이 공산주의 사상을 한국에 전파하는데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쓰고 있는 방식이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자학원을 설립해가지고 아주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노나라의 위대한 사상가 이 공자를 가르쳐 준다라고 했는데 정작 공자를 가르쳐 준다고 했고 공자는 없고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쫙 깔려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공자 학원이 모두 39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학에 23개나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리고 16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있다고 하니까 전체 39개가 있고 서울대학교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시진핑의 이 무슨 서고 비슷하게 시진핑 기념관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시진핑 관련 책이나 도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박정희 기념관은 없고 이승만 기념관은 없으면서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우리 내부 안에 얼마나 중국의 이런 인프라가 또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깔려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를 정도가 많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그 중국 비밀 경찰이라고 해서 동방 명가 이게 지금 강남의 중국 식당을 중식당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는 간첩 행위를 했다. 또는 거기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넘기거나 또는 그 사람들 동향을 파악하는 데 썼다. 이렇게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첩 당국도 수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뭐 대강 그 상태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중국의 비밀경찰이다 하는 지목은 됐지만 그 이후에 누굴 체포했다거나 추방했다거나 하는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은 중국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걸로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중국의 비밀경찰들도 쫙 깔려있다고 해서 여러 단체가 이걸 폭로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그런 비밀경찰을 여러 군데 발견해가지고 추방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굴기를 한다고 하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더더욱 더 자본을 통해가지고 일대일로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중국으로 통하는 뭐 인프라 시설을 깔아주고 도로를 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인프라를 깔고 있고 또 중국 정신을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나중에 그 안에서부터 서서히 잠식돼가는 뭐 이런 말하자면은 정신적으로 침투하는 상황이 많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 이 단체들이 이렇게 공자학원 알리기 운동 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UCI가 또 CCP 이렇게 CCP 아웃, CUCI 그러니까 공자학원 알리기 운동 본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 아웃 뭐 이런 단체가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들이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여기 학교 가운데 대학교 23개 대학 가운데 지금 여러 군데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현수막을 들고 공자학원 물러가라 아웃 이런 걸 기습 시위를 했습니다. 한양대, 순천향대, 세한대, 호남대, 중국총영사관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정율승로 길에도 했습니다. 우석대, 원광대 이렇게 하면서 자, 이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세종시 교육부 안동시의 안동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여기도 지금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자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공자라는 이름으로 침투하고 있는 우리 지금까지는 뭐 동북공정이라 해갖고 역사 드라마 또는 한류 이런 걸 통해 그 교묘하게 들어왔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공자라는 사상가를 통해서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중국인 줄 모르고 문화인 줄 알고 그래서 공부인 줄 알고 갔더니 알게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일종의 그들의 고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자율학습 방과 후에 이런 수업을 통해 가지고 방문 교사가 한국을 물들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우리가 이 한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중국의 이런 반작용, 역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 공자 알리기 운동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양대학교 앞에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앞에서 공자학원 추방하라, 중국 공산당 세뇌하고 선전하고, 그리고 첩보 통일전선 공작기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한대입니다. 세한대 공자학원 추방하라.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이렇게 순천향대학교, 세한대학교, 여기가 호남대학교입니다.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앞에서도 이렇게 이 피켓을 또 현수막을 들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보면 중국 총영사관 앞입니다. 중국 총영사관.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한국도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 한국은 좌파들이 많지만 우익들이, 우파들이 저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줍니다. 중국도. 그 외에 지금 광주에 가면 정율성로가 있습니다. 정율성. 광주에 정율성로가 있는데 이 정율성 보면 여기가 지금 뒤에 보면은 정율성 동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공군에 들어가가지고 중공군 군가를 작곡해주고 북한에 들어가서 남침할 때 함께 남침을 내려왔던 정율성을 광주에서는 영웅처럼 저렇게 모셔놔 놓고 동상을 만들고 정율성 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공자학원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석대입니다. 우석대, 전주 우석대학교 거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원광대학교, 여기는 또 원광대학교. 주로 호남이 많습니다. 대부분 호남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중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이고 정치인들도 친중 세력이 엄청 많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싹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상황이 되면 이들이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곳곳에서 우리 안에 내부로부터 친중 기지를 만들고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친중화하지 않을까. 이게 북한이 바라는 바고 중국이 바라는 바고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들의 활동은 너무나 뚜렷해 보이고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자, 앞으로 이들 활동을 보면 적극 지지해주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 내부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 이걸 잘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